그래픽 너무 제 스타일. 네, 너무 예쁘네요. 네, 해볼게요. 소리가 게임 소리가 방송이 되나요? 게임 소리 들렸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 게임이 나라가 플레이를 막 열심히 해본 거는 아닌데 그 핸드폰으로 앞에 이런 내용들은 봤거든요. 근데 되게 막 쿠키들 목소리도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멋있고 해서 들으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소리가 나나요? 나지 않나요, 여러분? 오호호, 모르겠네요. 오호, 유메 키세키. 네. 아리가또! 호준이님 슈퍼채팅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언니 다 좋으니까 라떼 언니는 뽑아주세요. 라떼 언니, 네, 라떼 쿠키인 걸까요?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그 가챠 게임인가요? 가챠 게임에 약간 스멜 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가챠 게임 느낌? 가챠 게임, 소리가 나지 않는군요. 호호호. 어호호.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건가요? 아, 잠깐 기다려 볼까요? 네네네네. 지금 귤님께서 열심히 울면서 지금, 울면서 지금 조정하고 계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말하세요. 네. 라떼보다 다크초코와, 네. 이 게임 소리를 지금 송출을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떼랑 에스프레소일까요? 네, 어쨌든. 커피 이름이 되게 많네요. 에스 있으면 레전드예요. 오호, 좋은 거군요. 좋은 커피군요. 오호호. 커피 종류가 많네요. 여긴. 아, 이거 눌러볼까요? 사방에 쿠키 부스러기가 가득해. 그죠? 여기 화면까지 있는데. 네. 따라다, 오랜만이에요. 네, 예지 달인님들. 오랜만입니다. 우와! 나온다!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소리 들리세요? 네, 소리 들리시는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는 이제, 와! 이제 나오네! 우와! 네네네, 그러면. 스겜. 네, 스겜. 끈적거리는 생크림 같으니. 게다가 코를 찌르는 버터 냄새 때문에 숨을 쉴수 없군. 나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목소리 너무 멋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둠 마녀 쿠키가 바닐라 왕국에 전쟁을 선포했어. 어둠 마녀 쿠키? 네, 여기 바닐라 왕국이래요. 오호! 바닐라. 얼마 전에 케이크 괴물들을 이끌고 등장했다는 그자 말인가? 맞아.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왕국을 공격한 것 같아. 감히 우리를 상대로? 겁도 없지! 오, 왕국이 침략을 당한 것 같죠? 빨리 어둠 마녀 쿠키를 찾아야 해. 서두르자! 네,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쫑쫑쫑. 아, 이거를 눌러서 케이크네요. 저 들깨도 케이크네요. 만난 쿠키 제국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닌가? 그쵸,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쿠키적으로. 거둔 마녀 쿠키,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제발 대답해줘. 아, 근데 어둠 마녀 쿠키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뭔가 너희들은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먹히려고. 뭐? 갑자기 무슨 황당한 소리야? 설마 지금까지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인가? 호호호. 웃기는 소리.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우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먹히기 위해서가 아니었군요. 정말로 행복하단 말인가? 넘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물에 빠지면 눅눅해져 버리는데도? 눅눅해져도 괜찮은데, 맛있는데, 그쵸?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싸운다. 그렇게 쿠키들은 강하다! 맞아! 달콤한 몸과 특별한 재능을 주신 신께 난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다섯 쿠키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왔지. 난 쿠키들의 힘을 믿어. 영웅이군요. 쿠키들의 영웅이군요. 끝까지 믿어라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 롱화강. 그쵸, 컴퓨터. 저희 컴퓨터도 우르릉팡팡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네요. 다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해.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어요! 다 눌러야 되는군요. 다 눌러야 되죠. 그냥 가진 걸 다 눌러서 컴퓨터 안 녹아요. 살살 녹아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몰라 그거. 일단 물러설 수 없어요! 참여하게 될걸? 짐은 힘이다! 내릴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될까? 짐은 힘이다. 아니 얘 너무 커요. 저만 렉 걸려요? 제 컴퓨터가 마지막이나? 아니요. 괜찮으실 때 여기 저희 컴퓨터가 약간 녹아내리고 있어요. 눅눅해지고 있어요. 날 막을 수 없어. 절대로! 컴퓨터 살려줘. 어쨌든 거둔 마녀 쿠키 안돼! 무슨 짓을. 안돼, 거둔 마녀 쿠키 우리 컴퓨터 살려내. 뭐라? 컴퓨터 난 간다고요? 안돼, 어딜 가. 어딜 가. 꼴 좋구나. 너희들의 소울잼 전부 내 것이다. 이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가? 드디어 내 오랜 꿈이 실현될 때가 왔구나. 표정. 거대한 폭발 이후 영웅 쿠키들과 어둠 마녀 쿠키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영웅들을 잃은 쿠키 백성들은 수위를 고군분투했으나 끝없이 밀려드는 어둠의 케이크 괴물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고 한다. 찬란했던 쿠키 문명은 천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달콤했던 고대의 문명도 영웅들의 서사시도 잊혀져 가던 때 외딴 오두막 작은 마녀의 허름한 오븐 속에서 아주 평범하고도 용감한 쿠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오, 평범한 쿠키 첫 전투. 오, 좋아요. 오! 아, 왜 계속 쫓아오는 거야? 오! 이거 뭘로 조정을 해야 하나? 막다른 길이잖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저랑 달리고 있어요. 그 짧은 다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모두 비켜! 쿠키타임! 열심히, 열심히! 우와! 내가 이겼다! 예! 네, 싸우느라 부스러기를 너무 많이 흘려버렸어. 부스러기! 부스러기 없군요. 뭐지? 쓰러졌어요. 할아버지인가요? 수염이 있는 걸로 봐서 연세가 있으신 것 같지만 귀엽네요. 일어나세요. 이거 되게 짤 같은 느낌이네요. 되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용감한 쿠키. 어? 진짜 일어났네. 용감한 쿠키. 만나서 반가워. 딸기맛 쿠키? 마법사맛 쿠키? 너희들도 마녀한테서 도망친 거야? 눈이 반짝반짝. 그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죠? 호호. 쿠키를 먹고 있군요. 너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눈을 떴어. 그런데 마녀가 쿠키들을 잡아먹는 걸 보고 말았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군요. 혹시 내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큰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여기 도망을 했지. 다행히 마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마녀의 집을 빠져나와서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휴, 역시 마녀는 무서워. 근데 이거는 마녀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구웠는데 다 도망가면 뭘 먹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야? 마녀도 너무 배고플 것 같아. 쿠키는 아닌데? 먹는 게 맞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놈! 숲속에 쓰러져 있던 쿠키들을 구해서 데려왔어. 설탕놈? 네, 놈. 이렇게 쿠키가 많아지다니! 이제 모두의 꿈이었던 쿠키 왕국을 만들 수 있겠어. 그렇군요. 하지만 아니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와, 고마워. 그런데 쿠키 왕국이 뭐야? 바로 여기.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을 말하는 거야. 여기군요, 여기. 쿠키들이 떠난 지 오래됐지만 우린 계속 여기서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여긴 너희들의 왕국이야. 왕국의 이름을 지어보자. 오호호. 네. 왕국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호호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이름인 거잖아요. 뭐뭐. 그러면은 나라 이름? 나라 이름 귤림 힘내세요 왕국이요. 귤림. 샤스타 하모니 왕국, 하모니 왕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림 힘내세요 왕국. 정말 그 나라에서는 귤림이 굉장히 그 고통받는 느낌이네요. 하모니 왕국, 하모니 왕국 왕국으로 뜨는 걸까요? 그러면 하모니라고 해야겠다. 하모니 왕국 왕국 이상하잖아요. 왕국. 오케이, 네. 중복 검사. 설마 이게 있다고?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거 확 중복 검사하고 확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 확정 안 되는 거죠. 하모니 왕국은 있고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나라도 있대요. 그러면 살살 녹네 왕국. 아까 컴퓨터 살살 녹을 뻔했으니까 살살 녹네 왕국.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있대요. 그러면
뭐 거미 태나라? 컴 컴퓨터로 하는 사람 많이 없겠지. 확정. 정말 여길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엉망이 된 컴퓨터 살다의 동네 왕국입니다. 그게 지금은 다 무너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멋진 쿠키 왕국이 있었다고. 그렇군요. 에이, 왜 그래? 마법사 막 쿠키. 쿠키 왕국이라니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 생각만 해도 멋지죠. 용감한 쿠키. 여기에 쿠키가 얼마나 살고 있지? 우리 셋. 그 중에서 왕은 누구지? 아직 안 정했어. 왕이 없네요. 되게 이 이름이 되네요. 헬로우 나라 굴러비 떡이. 예스 굴러. 왕국이 뭔지 모르는 거 아냐? 너무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쿠키들이 온 기념으로 쿠키 하우스를 지어줄게. 쿠키 하우스? 응. 쿠키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거야. 나한테 집이 생긴다고? 그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되었군요. 쿠키하우스 건설하기. 설탕 놓음이 저기 있네요. 설탕 놓음 쿠키하우스 구입. 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니 대단하군요. 건설하기. 어허, 건물 터치. 아, 그쵸, 항상 이런 다이아들은 등장하죠. 크리스탈들은. 네. 틱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네, 라이브 맞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1분 라이브 맞습니다. 틱톡에 계신 분들 테스트 완료! 우와, 이게 쿠키하우스? 정말 멋져. 우리가 특별히 바삭바삭하게 만드느라 바삭바삭해 봤어. 이 마을은 살살 녹는 마을인데 집이 더 많이 생기면 친구들 집에도 놀러 갈 수 있겠다. 큰일이야! 큰일 났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 나무가 가득 있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 뭐야?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주지 않을래? 녹은 거 같은데 아닌가? 얘 좀 녹았어요 지금. 그쵸? 얘 녹아내리고 있는데. 어? 그럼 먹어야지. 아니요. 왜 녹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설탕으로 되어 있어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녹아버리고 말거든. 뭐 개복치예요, 개복치? 알겠어, 우리가 가볼게. 그러니까 뭐 녹은 김에 먹어야죠. 어떡해요, 이상한 소리 나는 숲을 되찾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요. 전투! 다짜고짜 싸우는 거군요. 전투 시작! 출연하는 저 풍류만 쿠키. 이상한 소리가 나는 숲! 달려! 생각보다 꽤 넓은 곳이잖아. 난 무서워. 마법사막 쿠키, 넌 괜찮아? 물론이지. 내 이름은 마법사막 쿠키고 이건 비밀이지만 사실 마법을 잘 쓴다고. 별로 비밀 같진 않지만 완전 믿음직스럽다. 그럼 모험을 시작해보자고. 넣어야겠죠? 모두야 쏟아져라! 정말 살살 녹는 마을입니다. 정말 살살 녹는. 그래 뭐야. 그래 뭐야. 은색으로 빛나는 단단하고 차가운 거를 들었어. 뭔지 모르니까 버리자. 아니야, 내 직감에 따르면 마법과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일단 가져가 보자고. 오호호, 네. 어서님, 일단은 뭐 이기는 게 당연해. 다짜고짜 처음에는 보통 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아 영토각상 퀘스트 보상받기 퀘스트 완료 뭐 이런 걸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잘하고 왔어. 물론이지. 케이크 괴물들을 날려버리고 왔다고.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신기한 걸 주웠어. 이것 좀 봐줄래? 맞아요. 이건 오. 특별한 쿠키 커터구나. 오, 설탕놈. 쿠키 커터? 멋진 이름인걸? 무섭지 않을까요? 쿠키 커터면 사실 인간으로 치면 인간 커터인 느낌이잖아요,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것 봐! 쿠키가 내 몸에 콕 맞아! 아주 편안해. 계속 끼어있고 싶어. 계속 끼어있고 싶다고? 용감한 쿠키! 그런데 쓰는 물건이 아니야. 철창살이 달린 신비한 마법의 문에서 쿠키 커터를 사용하면 쿠키를 불러낼 수 있다는 놀라운 전설이 있다고. 우린 쿠키가 아니어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너희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군요. 이럴 수가. 난 지금까지 설탕 백조가 쿠키를 물어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럼 마법사마 쿠키, 네가 특별한 쿠키 커터를 사용해 볼래? 뽑기에서 쿠키 커터 사용하기 이군요. 뽑기랑 오호호. 아 그러게요. 설탕 녹음 얼굴이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오호. 고급 쿠키 뽑기. 아, 이거 하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뽑는 건가요? 오호. 그 가차 가차. 아 가차 그쵸. 아 이게 이걸로 가차를 하는군요. 어떤 쿠키가 나올지 잠시 기대를 하고. 어떤? 뭐예요? 뭐가 나오나? 어 찍는 거예요? 호이 찍었어요. 와. 맛을 보게 될걸? 아이! 주머니 조심하라고! 오, 칠리맛 쿠키군요. 매운 쿠키라고요? 좀 약간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군요. 뭔가 달달한 쿠키가 나왔으면 했지만 뭐 운이니까요. 할 수 없는 거죠. 네. 뭐라? 와. 응? 응? 아! 너희는 뭐야? 경찰이냐? 몰라서? 저기 그게 쿠키 커터를 사용했더니 네가 나타났어. 설탕 녹음 표정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 뭐? 거대한 황금을 훔치기 직전이었단 말이야! 아, 모두가 똑같은 종류를 봤어. 그렇군요. 날 불러낸 그렇군요. 게 누구야? 가만두지 않겠어! 아, 네. 그건 바로 마법사마 쿠키야. 그렇군요. 요조쿤 모자, 너냐? 가만두지 않겠... 고추를 들고 있어요, 옆에. 뭐야, 같아. 이 텅 빈 허우벌 파는 보석 가게는 어딨어?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은행은? 언젠가는 짓겠지. 아 은행도 있나봐요 원래는. 아! 그럼 훔칠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모두 님이네요. 큰일이야. 또 큰일이 나버렸어. 큰일이야. 얘가 만드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번에도 케이크 괴물인가? 설탕 놈이 큰일을 만드는 것 같은 건 너무 모르는 거. 쿠키 속에 누군가 있어. 아주 아주 눈이 빨갛고 날카로운 이빨도 달려서 무시무시해. 여기 보았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의 목격자가 설탕놈이면은 설탕놈도 뭔가
건가? 쿠키성에 묻혀있는 왕국의 보물을 훔치려는 소작인가봐. 뭐? 보물? 그런 게 있으면 당장 내놓으라고!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왕관을 못 찾았냐? 하지만 이런 지저분한 잡초 속에 왕관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야. 딱 봐도 수상해. 그 왕관이 어떤 왕관이냐면 말이지. 전설 속 이야기에 나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오, 왕관? 우와! 찾았다, 왕관이다. 정말로 왕관이 있었어? 그러게요? 너희들 누구야? 왜 왕관을 멋대로 가져가는 거야? 쿠키만 너무 못도 안 거야. 모자도 없고 너무 헐벗었어요. 너무 그런데? 들켰다. 얘 뭐라도 입었는데 그래도. 케이크 들게. 이걸 들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오. 우리도 따라갈 테니. 왕관을 가져갔어. 안 돼. 무슨 짓이야? 이 못된 도둑 돌려줘. 롤케이크 나무숲 클리어하기. 왕국 레벨업 갑자기. 네. 플레이 들깨 쫓아가자. 월드 탐험 2인 거겠죠? 네, 잡으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집 케이크 들깨가 저기 보인다. 케이크 나무 숲으로 들어갔어. 빨리 쫓아가자. 되게 근데 이 게임 하면 할수록 빵 먹고 싶은 거 같은가. 그래서 전투 준비 일단은. 그쵸. 팀 설정 이제 칠리 맛 쿠키도 있기 때문에 얘도 넣고. 가진 거 다 내놔. 없어도 내놔. 할수 있겠죠. 배치 완료. 네. 4명. 이렇게. 원래는 6명까지 되는 걸까요? 먹고 싶죠. 계속 이런 거 나오니까. 헤어 드릴게. 이제 그만 왕관을 내놔. 네. 다다다다다. 또 도망간다. 거기서. 나 너무 귀여워요. 케이크 들게.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스킬을. 다섯 개만 되나요? 스킬로. 왜냐하면 컴퓨터가 살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 하나씩 차례로 모두 비켜! 이만한 쿠키는 몸통으로 이렇게 뿌려치는 것이군요. 번개구로. 오호. 왕관집 케이크 들깨다! 저기다! 이제 거의 다 잡았어! 저 쿠키 먹고 싶죠, 저도요. 커다란 케이크 괴물이다! 쏟아져라! 쿠키가 너무 스트리머 분이 더 신기해.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해합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알크루드레이님.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네. 쿠킹덤보다는 나라가 신기하실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얼떨결에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뭐, 네. 네, 어쨌든, 뽑기는 언제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임은 또 뽑기의 재미잖아요, 사실. 조금 더 모아야겠죠. 아까 그런 컬터가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달려가겠습니다. 또 뭐지? 점프. 와! 알크루드 레인이 빨라. 감사합니다. 큐!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기 케이크 좀 주세요. 여기서 개 캐네요, 그러니까.
있다고요? 유혜영, 쏟아져라! 호호호. 이번 건 좀 매울걸! 저는 보면 다이아로 할 수 있구나. 아, 그렇군요. 다이아로 뽑기 할 수 있군요. 가짜 게임은 가짜로 해야 재밌죠. 모두 비켜! 다가오지 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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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리 가! 무엄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어, 뭐죠? 네. 어, 뭐지? 우와! 케이크 강아지네? 나처럼 왕관을 썼구나. 너도 귀족 집안 출신이니? 어, 귀족이군요, 커스터드 쿠키는. 아우, 간지러워. 아우, 장난이 심하잖아. 굉장히 잘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노릇노릇. 어, 아야야, 아우. 어, 물론 안 돼. 어, 여기 다녔어요, 이 케이크. 호이, 호이. 저기 있다! 케이크 들깨를 찾았어! 어, 케이크 들깨. 그냥 얻은 건가? 아닌가? 아, 그냥 얻은 거예요? 와! 되게 쉬운 녀석. 이기는 게 당연해. 쉬운 녀석. 아, 힐러. 힐러군요. 아, 얘네도 그러면 막 탱커도 있고 다 있군요? 호! 그러면 우편함을 볼게요. 아까 우편함을 가면놈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어? 뭐지? 백사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려고 했어. 케이크 들깨를 또 놓쳤어. 근데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건데? 어? 네? 어, 지금 아, 트위치 채팅창에 멋있어요, 맛있어요가 다 지금 네, 올라오고 있군요. 네, 맞나요? 네, 그러게요. 네. 안녕, 나의 백성들! 만나서 기뻐! 어, 되게 뻔뻔하네요. 내 이름은 커스터드 삼세막 쿠키! 고급스러운 이름이지? 그만큼 고급스러운 혈통을 타고난 쿠키야. 와, 난 내 왕국이 될 만한 멋진 땅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여기가 마음에 쏙 들지 뭐야. 정말 뻔뻔한 쿠키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곳의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려줄 생각이야. 어때? 굳이 부탁도 안 했는데. 드디어 우리 왕국에도 왕이 생기는 건가? 아무 생각이 없군요, 이 녀석.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누구 맘대로. 마법사막 쿠키가 너무 황당해서 쓰러졌나 봐.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야. 배고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 마녀한테 도망친 후 아무것도 못 먹었지. 그럼 별사탕을 먹어보자. 어, 내 쿠키 주세요. 어떻게 사탕을 먹어요? 다 같은 친구 아니야? 달콤한데다 먹으면 힘도 세진다고. 근데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설탕이니까 사탕 친구인데. 설탕 농 주제에 건방지게 레벨 3으로? 어, 이거군요. 다들 정신 팔려 있을 때 털어주지. 어허. 아, 이거. 어? 레벨업. 아무도 날 이기지 못할걸. 아. 어,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아, 그래요? 고급진 거였어요, 아까 거? 아, 그렇군요. 어때? 우와, 정말 기운이 나는걸. 마법사막 쿠키는 안 먹었는데? 이젠 마법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세계의 학문이라는 주장에도
거침없이 맞서 싸울 수 있겠어. 별사탕이 배가 차겠냐, 밥을 달라고. 평소에 많이 신경 쓰고 있었구나. 우와, 나도 별사탕을 먹어볼래. 쿠키들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새삼 감격했어. 또 녹고 있어? 그러니까 또!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설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감정이 격해져도 녹아버리고 말거든. 하지만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앞으로 함께 멋진 쿠키 왕국을 만들어 나가자. 야! 커스터드맛 쿠키라고 했냐? 이곳의 왕이 되겠다고 했지? 난 커스터드 3세맛 쿠키야! 3세를 꼭 붙여달라고! 알겠어. 커스터드 어쩌구야? 너 혼자 앞으로 왕국을 다 만들어! 왕이라면 왕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 거야? 알겠어. 쿠키 왕국의 미래는 이 커스터드 3세맛 쿠키에게 맡기거라. 다루기 쉽네. 그러게요. 좀 단순한 성격인 거. 별사탕도 먹고 기운도 차렸으니 다시 왕관스 케이크 들깨를 쫓아가자고! 이게 다 정의를 위해서야! 진짜 속마음은? 당연히 왕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지. 그렇군요. 역시나 뭔가 훔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군요. 네. 1-3 클리어하기. 이런 게 있었고요. 결제할인 이벤트네. 네. 그리고 킹덤 패스. 다양한 시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확인. 시즌 보상? 누가 있나요? 뭐죠? 구입을 해야 하는 거군요. 500원이요? 싫어요. 500원이요? 구입. 뭐야? 이거 구입이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우편함도 봐야 되죠? 받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뜨는군요. 밑에 모두 받기 할게요. 짜라라. 와, 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이아가 이만큼. 뽑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뽑기를 해볼까요? 뽑기를 돌려고. 이벤트 여기요? 킹덤 패스 이벤트요? 이벤트 여기요? 가서 보상 받기. 하하하. 친구 초대 패스. 선물 보내기 패스. 또 패스. 이거 뭐죠? 패스 받고. 그러면 이제 할 것이 뽑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쿠키 위에 뭐 떠 있어요? 뭐 있었지? 미안해. 네, 뽑기. 네. 그러면 커터는, 이거 커터 있군요. 커터도 세 개 있고 다이아도 있고 되게 많은 나랑 되게 부여하네요. 그렇군요. 네. 스페셜로 해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요? 10회를 짜자자자 연차를 돌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맛 쿠키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제발 강림하기를. 네. 자, 단차 재물. 고고고고고. 일단 단차 세번 하고 이제 10연차를 할게요. 부스러기예요.
아 진짜요? 좋은 건 미리 이거를 딱 같이 할 때부터 소리가 나는군요. 염원성? 딱 봐도 별로일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제발. 합. 영혼석? 영혼석? 아 부스러기 모으면 하나가 돼요? 그렇구나. 부스러기 모아서 쿠키 하나 만드는 거군요. 자 컨트롤 보는 거 마지막 갈게요. 뭐지? 저런. 모아야 된다고요? 20개를 맙소사. 이번에는 이거죠? 10연차? 10연차 가면 되죠? 하, 제발 연차는 진짜 한두 개는 써줘야지. 진짜 연차 돌렸는데 제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쉬운 녀석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파맛 쿠키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헐레벌떡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오셨어도 저 지금 연차 까고 있는데 연차 지금 이런 실망스러운 걸 헐레벌떡 오셔서 보시다니 너무 죄송스럽네요. 네 진짜 아니 이미 있는 쿠키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 기억! 하! 제발. 그렇구나. 네. 지쳤어요, 약간. 지금. 연차 약간. 아, 있는 거 자꾸. 네. 있는 거만 나오고. 버블 꽃만 쿠키. 어. 아, 그렇군요. 있는 거 이렇게. 아, 레어라고 써있긴 하네요. 아, 레어. 레어겠죠, 뭐. 이걸 뽑고 싶은데, 나는. 이거. 이 또잉또잉 걸리는. 하, 제발. 아 그래요? 뭐 좋은 거?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어 그래요? 뭐 뭔가 좋은 거예요? 성공이에요? 이번에 뭔가? 그러니까 다른데 아까랑 그쵸? 그쵸? 제발! 제발! 제발!
허공을 가르고 바람을 밟는다. 날 밟으세요 그냥. 날 밟으라고. 날 밟으라고. 나를 밟으라고. 아! 나랑 포도주스 한잔 어때? 왜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 포도주스 한잔하면 즐기라고. 아, 그거 좀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좋은 것 같죠? 오, 이 포도주스구나. 아, 포도 괜찮죠? 포도 괜찮지? 뭔가 이렇게 되게 그... 됐고, 네. 하나 더, 그죠? 나때. 무럭무럭 자라렴. 반가운 햇살, 반가운 당신. 네. 좋은 거겠죠? 좋은 거.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거 맞겠죠? 제일 좋은 거예요? 나랑 라떼 먹고 싶은데. 아까 또잉또잉 하던 라떼 먹고 싶은데 이거 좋은 거라고요? 아, 커스터드 버리면 된다고요, 인데? 커스터드 버려? 커스터드 두 개만, 세 개인가? 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걔네 녹여갖고 뭐 못 만들어요? 꾸드러기 만들어서? 그런 거 안 돼요, 여기는? 아니, 원래 게임이 있는 거 부셔갖고 뭐 만들고 그런 거 있는데? 갈아가지고? 갈갈해서 안 돼요? 있는 친구들 갈지도 못해요? 쿠키는 못 갈아요? 아까 부스러기라면서 어이 못 가는구나. 그럼 걔네 어디다 써요? 커스터드 엄청 많은 걔네? 못 갈아요? 갈갈한데요? 걔 일 시켜요? 노동? 아 그렇구나. 아, 걔네 걔 일도 잘 못하게 생겼는데 근데? 힐러라면서요. 일은 잘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당근. 아주 좋은 거 두 개. 네. 억지 텐션. 이게 무슨 와예요? 이거 그냥 평범한 내가 딱 봐도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소소구만. 아니 뭐가 좋다고 뛰어다니는 거야? 가득 참 보자상 수아. 뭐지? 무슨 생각해? 아 이거는 다 되어 있지 않나? 그럼이 다 되어 있지 않군요. 네. 설탕용들 왕국터 청소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 주워달라고. 네. 10개를 원해. 네. 제거하기 1개. 아 이런 걸 다 이것도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거군요. 우그르그레졌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과해요. 아 진짜 다 좋은 거예요? 나무는 중요해. 아하. 아, 또 만든다고요? 아, 좋은 거라고 지금 채팅창에 허브 좋은 거예요라고 저는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히 지낼게요. 커스터드 너무 많은 거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못 보던 버튼이 있어. 바로 가기, 네. 아, 이거 뭐, 아, 나무꾼의 집 설치해볼게요. 이거를? 이거 아까 거보다 집이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어허. 여기 옆집으로? 옆집으로? 아하. 여기서 이제 노동을 시키는군요. 커스터드 이리 와! 아 당근 이리 와! 당근 들어가! 당근 들어가! 고민이 돌리고 있어. 들어서 올려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네네. 와! 어허허허. 다 지어졌구나. 설탕놈이 보통 이런 건설을 하는군요. 오호호. 네. 아
여기서 이제 생산하기. 얘가 잠자고 있으니까 일을 시켜야겠죠? 롤케이크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또 더 할 수 있나? 아, 대기열 깔아놓을 수 있네요. 아, 커스터드 그래!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열심히! 되게 노동 체질인가봐요. 옷 생김새랑 다르게 역시 이 타고나는 거는 중요치 않아요. 후천적으로 훈련을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와, 왜 그래 또? 왜 그래? 아, 부러질 것 같아. 아, 아까부터 계속 이걸 휘둘렸죠. 뭐 다시 만들 수 있는 대장간.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고 있군요. 대장간 만들어야죠. 그냥 뚝딱 한 개 설치하기, 건설하기, 설탕 농. 대장간. 대장간은 좀 떨어져서, 시끄럽지 않을까요? 좀 떨어져서 집보다 좀 멀리 여기. 건설. 설탕돔. 아까 커스터드 만드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있는 거 여기 하고 이렇게 여기 됐다. 하하하. 그리고 대장간 완성됐어. 예. 안 있을 것 같은 단단 도끼.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집어 넣어야 되나요? 여기도? 아, 근데 이거 좀 주워야지. 제거하기. 좋고. 누구죠? 기억 안, 모험가. 모험가 쿠키가. 아, 탐험가. 탐험가 쿠키. 열심히 일하네요. 열심히. 다른 애들은 뭐 하는 거죠? 아, 이거 노움집인가봐요. 설탕 노움집. 제일 명당 자리에 자기들 집을 지어놨네. 얘 못 뜨나? 아니네요. 뭔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일해요. 불 쓰는 거니까 여기서 간다 일해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보자. 좋습니다. 왕도 일을 해야죠. 그래야 왕궁이 잘 돌아가죠. 어허허허. 영토 확장? 아, 또 땅 넓히고. 얘네 둘이 뭔가 같이 계속 붙어다니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떨어진다. 의식한다, 의식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얘네? 얘랑 딱 봤어. 딱 걸렸어. 아, 좀 되게 좋은데. 얘네 뭔가 있는 것 같죠? 뭐지? 어쨌든 확장하러 가보겠습니다. 인형 없음. 아, 도끼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도끼가 하나 나왔고. 단단 도끼.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나무 주는 거는 없고. 아, 여기 다들 차고 있어. 오케이. 여기 또 일시켜야지. 나무가 있나? 오케이. 또 일시키고. 그리고 또 왜 여기서? 또 여기 일. 아, 한 명만 시킬 수 있나 봐요. 오호. 도끼 못 가나 이제? 아, 하나 부족하구나. 다 왔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쿠키들이 많아서 좀 많이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모험 갈 때. 이렇게 설탕 넣으니 열심히. 네, 땅을 넓혔고요. 이 하얀색 뼈 닦이는 뭐지? 왕궁이 깨끗해졌어. 와! 하하, 그렇군요. 꾸미기, 와! 꾸미기! 아, 꾸미기 이용 가능. 설탕 놓음이 굉장히 흥겨워하고 있네요. 오! 꾸미기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와, 여기 꾸미기 버튼이 생겼어. 우와. 환경 점수. 그렇죠. 보통 이런 게임은 그런 게 되는 거죠. 하하. 딸기맛.
여기 은밀한 곳에 설탕도 음식 뒤에다가 놔둘게요. 일하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일 다 하고 퇴근하고 여기서 놀게. 우와, 예쁜 거 엄청 많아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설탕도 완전 천재야. 안 그러니까요. 와, 쏟아지는 물. 아, 쿠키 마을은 이런 느낌. 캠핑 세트. 젤리 스테이크, 젤리 해머. 이거 캔디 약간 그거 뭐지? 막 어른 환갑잔치에 있는 캔디같이 생겼어요. 호호호. 드래그하여 추러스 그네에 태우기. 딸기 맛이 어딨어? 이리 와. 슬프. 아, 꽃을 보고 있니? 좋아? 그렇구나. 여기 타봐. 오케이. 이용해봐. 계속 타. 계속. 너도 탈래? 너는 싫어? 아, 너는 꽃 피우니? 난 평온하다.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타봐.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 뜬금. 아저씨 타볼래요? 아저씨? 아, 그래요? 딸기만 탈 수 있어요? 이건 누구더라? 뭐지?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뱀파이어. 아, 그렇구나. 아, 용감한 친구와 딸기맘만 되는 거군요. 아, 용감한 친구. 자니? 자니? 그럼 일단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쭉쭉쭉 돌아갈 수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주 좋아. 용감한 친구. 타보게. 안 타? 왜? 타봐. 왜? 타! 그래. 좋아. 아직 확장이 안 되는군요. 스토리로 가. 아, 그쵸. 스토리 플레이 누르면 되나요? 그쵸? 네, 플레이 가서 이제 다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팀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얘네 둘이 정말 좋은 애들이긴 한가봐요. 가보겠습니다. 고! 가진 거 다니나 없어도 되나 가보도록 할게요. 자동전기 정말. 저 외워 못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컴퓨터는 자동전기 안 돼요? 아, 그렇죠. 안 될 수 있죠. 지금 바로 해보자는데요, 자꾸? 모두 비켜! 자동 전화 훔친 거 잡으셨어. 미안해! 컴퓨터 지지 마! 컴퓨터 지지 마! 맞다, 싸워! 지지 마, 컴퓨터! 컴퓨터 지지 마! 모두 비켜! 컴퓨터 지지 마! 지지 마! 이번 건 좀 매울걸! 목마르다고! 모두 비켜! 잘하라! 계속 깨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기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건 좀 매울걸! 모두 그렇지 않고! 와! 이게 쿠미랑 싸우는 건데 쿠키랑 싸우는데 쿠미도 지지 마! 목마르다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스킬 우선 사용으로. 원래 그렇군요. 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파이로 할 때는 이건 좀 매울걸. 아, 위에 지금 스테이지 얼마나 가는지 다 보인다고 해요. 목마르다고. 모두 비켜. 와우.
있어요. 네. 소리가 무슨 일이었죠? 어쨌든요. 네. 커피 더 있네. 아니 그런 짤 있더라고요. 막 그 대학생 치지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 치지마 졌어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유행하더라고요. 문장 봤지? 사이스 케이크 아, 걸리는 거 특기죠. 이들의 전직이도 러닝이니까요. 아, 네네. 여러분들 사운드 괜찮으세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게임 사운드 부분이 약간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소리가, 아! 전, 네. 소리가, 아, 그쵸. 약간 그렇군요. 뜨뜨뜨뜨뜨 하시는군요. 아, 빔빔빔빔. 그러시군요. 지지지. 아, 똑같군요. 똑같군요. 약간 또 지지지. 그쵸. 뜨뜨뜨뜨.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뜨뜨뜨뜨. 산딸기 덤불숲이 코앞에 있는데 나라도 움직임이 조금씩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마이크는 지금 켜져 있죠? 네 마이크는 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귤님께서 잠깐 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곧 시작합니다. 화면이 떠 있음과 동시에 나라의 목소리가 들리시면은 정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쿠키랑 킹덤의 저주인 것 같아요. 아하 이 동네가 살짝 약간 그렇죠. 계속 그렇군요. 귤님 파이팅. 귤님 지지마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아 네, 나 그저 나라 목소리 들리고 곧 시작합니다가 보이시면은 지금 맞으신 거예요. 네, 양성열려. 네, 어떤 거죠? 양성열려? 지금 그림이 뭘까요? 물 따르고 있는 건가요? 뭐죠? 네, 아 노래 가사네요. 네. 정말 모바일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요. 진짜 되게 무겁네요. 호호호. 원래 나라가 스팀 게임 위주로 해가지고 네 데브시즈 머시기 멤버들은 커피를 좋아하나 봐요. 이기탕님. 네 그쵸. 여기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름이 다들 되게 그 커피 이름이죠. 아마도 모바일 게임이 무겁긴 함. 그쵸. 나라님 로블록스 할 생각 있어요? 네. 그것은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피디님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네. 있을 것입니다. 네. 아, 로블록스 찾아보신다고 하네요. 나라는 사실 게임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이 그거 약간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잘은 모르지만. 네. 아. 오호호. 언니 다음번에 용감한 맛 쿠키 빼고 해보장. 빼면 누가 스테이지 클리어 했다고 올라가는지 궁금해. 아하 그렇군요. 호호호. 라떼 맛 쿠키, 에스프레소 맛 쿠키. 좀 조정이 된 것 같은 느낌. 아 웃음. 귤비디님 웃음. 아하. 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군요. 그러면 바로 어느 거 누르면 되셨죠? 그쵸. 전투 준비해서 이거를 팀 설정해서 아까 용감한 마을 쿠키 빼고 아 저희 귤피디님의 어떤 그 키미적 관심으로 이게 개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커피와 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쵸. 카페인과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와 상당히 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굴 넣을까? 마법사? 아니 레벨? 레벨 상관없고
지금 힐러고 얘네는 뭐예요? 공격이란 뜻인가? 그쵸? 얘네는 방어하는 거고 앞줄에 그러면 마법사? 힐러 얘는 이거 약간 쿨타임 빠르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얘 넣어볼까요? 이미 했던 스테이지였어요 나라가? 그런가? 닌자 넣어볼까요? 얘를 빼고 그러면 닌자를 넣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 용감한 쿠키 빼고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허 띠 아 그쵸 나라 잠깐 조정하고 얘도 너무 예쁘게 생겼 얘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어허허허 자동전투 하고 있으니까요. 아 우유 남자예요? 아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하얗고 예쁘게 생겼어요. 아 지지마 지지마. 어 우와 응원해주니까 됐어. 아 아니구나. 우유맛 쿠키 좋죠. 우유맛 최고죠. 아 그래요? 우유맛 쿠키는 뭐예요? 공격형인가? 딱 보면 약간 힐러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이라 아닌가요? 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방어형이라고요? 아하 그쵸 너무 하얗고 예쁘게 생겨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난 메로나에 걸렸어. 우유는 전설입니다. 방어형이고요. 아 그렇군요. 되게 여기 고인물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뭔가 호호호 나라도 이제 곧 여기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라도 우유 마시는 거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오호호 어어 멋있네요. 와 자동전투 네 다음 지역 과금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아마 나라의 모바일로 했으면은 지금 벌써 과금을 해서 벌써 이미 연차를 몇 번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그 라떼맛 쿠키 나올 때까지 아마 조금 그죠 돈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가네요. 네 와 방금 전까지 샤이닝스타 본편 정주행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실시간 하고 계시네요. 와 그렇군요. 호호호호. 아 요즘 우유 쓰는 사람 없는 걸로 아는데 아르나 상위권 보면 아 이것도 이제 아르나가 있군요. 아 그렇군요. 또 바꿔볼까요? 한번? 어차피? 아 추천 조합 말고 팀 설정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근 어디에 어디 얼마 이거 뭐예요? 이거 약간 쿨타임 빨리 차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거 보조형 같죠? 약간 그쵸 보조형인 것 같은데 얘는 그러면 공격 있으니까 얘는 빼고 얘 약간 보조형을 넣어서 레벨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용감한 쿠키 말고 얘 빼고 얘를 넣고 이렇게 또 바꿔서 어호호 오기 예, 좋습니다. 보조형하고 공격하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네 궁금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전투 시작! 힐러네요. 지금 보니까 멘트가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보조형이 별로 그 보조형의 일을 못하나 보군요. 전투력 내려갔어! 되게 역시 이게 다 당근 때문입니다. 당근 때문이에요. 아 지금 나라가요 사실은 지금 나라가 나라가 지금 소리 혹시 들리세요? 나라 지금 삑삑삑삑 거리고 있거든요. 나라가 지금 오늘 라이브는 네 뭐라고 인간 세계와 연결이 아 그쵸 인간 세계와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삑삑삑 소리 나고 있어요. 네.
인간 세계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입만 살았거든요, 지금. 입만 살았어요. 소리는 들리시잖아요. 그쵸? 입만 살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휴먼 세카이와 약간 연결이, 그쵸?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쿠키랑 킹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나라도 쿠키랑 킹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휴먼 세카이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네. 네. 그 와중에 지금 쿠키들은 잘 싸워주고 있군요. 캐릭터라도, 아 그쵸, 저희 SD 캐릭터 있었죠? 맞아요, 사진으로 대체해주세요. 근데 너무 이거 약간 사진만 이렇게 띄워놓는 건 뭔가 되게 먼 길을 간 사람 같잖아요, 약간. 아 그렇군요. 나라양, 제가 이번 주에 도로주행 연습하고 시험도 칩니다. 아 네네, 화이팅입니다.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한 번에 합격하실 거예요. 저 라떼 뽑았어요. 누구시죠? 곽찬규님? 네, 라떼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나라 영정 사진.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약간 그 사진을 띄워놓고 나라가 뒤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나라 약간 그 병풍 뒤에서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명절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약간... 합격 기원합니다. 네네네. 자기가 알아서 잘 싸우네. 언니 없어도 되겠다. 뭐라고요? 저 없어도 된다고요? 자동전투가 그만큼 요즘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잘해요. 그쵸,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스킬들도 잘 쓰고, 그쵸? 아, 큐트치비 나라. 네, 큐트치비. 네, 작아요 지금. 스몰, 베리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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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나라. 뽑기 하실 수 있을 때 저도 라떼 나오. 네, 지금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가기 돼서 이긴 거죠. 아까 이겼다고 했죠. 또 오호호호 오호호 산딸기 덤불 전파 방해. 전파 방해 맞아요, 귤님? 전파 방해 맞는 건가요? 네. 아, 누군가. 아, 그쵸. 저희를 노리고 있다고요? 왜죠? 왜? 왜 노리, 아, 위험해요. 빨리 퇴근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니미 치비한, 큐트 치비 나라, 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화요일 4시부터 같이 신나는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퇴근을 위한 빌드 성공적.